네, 반갑습니다. 광해 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 광해 보석 감정원 앵두금 승본부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내용이 좀 많은데, 자, 조금 빨리빨리 좀 할게요. 요거는 이제 원소세요. 원소세인데 이거는 다약 안 돼요. 석회암에서 약간 이게 뼈하고 섞여 있지만 이건 다약 되기 전에 발해버렸어요. 이건 못 써요. 이거는 그냥 자연 풍화가 돼서 그냥 이렇게 붕괴가 돼서 그렇게 하도록 하셨어요. 요거는 일반 돌멩이에요. 해당 사항 없어요. 요거는 뼈가 되는 일반 원소스에요. 요런 것도 넣으시 하나씩 하나씩 넣으세요. 요런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맑고 밝고 찌는 건데, 요거는 이제 찢긴 쪘는데 꽃공룡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일명 차돌이죠. 나가요. 이래도 나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당연히 안 올라가겠죠. 당연히 안 올라가겠죠. 그래서 아닙니다. 요것도 여기 보면 돌멩이에요. 이거는요. 일반 그렇게 얘네들은 이제 일명 마노라고 해도 되는데 마노보다 약간 안 됐어요. 근데 이게 옥공룡인데 어떤 사람은 마노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마노라고 말하는 것보다 그냥 옥종류입니다. 요것도 이렇게 보면 스크래치 나요. 이것도 안 올라갑니다. 요것도 안 올라갑니다. 안 쳤어요. 쫙 잘라놓으면 모양은 이뻐요. 저게 모양은 이쁜데 이런 건 아닙니다. 요거는 아니고, 자, 이건 돌멩이에요. 자, 요거는 지금 이제 요것도 옥공룡이에요. 쪘긴 쪘는데 차돌이에요. 이렇게 근데 꺼지죠. 조금은 약간 들어온 것 같아 보여도 아닙니다. 네, no. 요건 돌멩이에요. 자, 요게 조금 쪘는 것 같은데, 야, 이게 지금, 오, 이게 지금, 잠깐만요. 이거 나중에 볼게요. 아닌 것부터 먼저 고를게요. 자, 이게 옥 같은 다이아냐, 다이아 같은 옥이냐. 올라가진 않을 텐데 약간 경도가 올라왔네. 다이아는 아닌데 경도가 올라왔네. 뼈가 옥으로 됐다가 다이아로 됐다, 또는 뼈가 다이아로 됐다, 그 케이스일 것 같아. 뼈 성분이 남아있는 건데 다이아는 아닙니다. 다이아 싸우라고 해도 아니, 다이아 싸우도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그러면 저거는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약간 뉴 데이터인데 조금은 아직 이름을 짓기 애매해요. 그래서 다이아 싸우의 하품 정도로 지금은 제가 여기고 있어요. 그런 게좀몇 개가 있어요, 이 동네에서. 자, 그다음에 그건 따로만 넣으세요. 요것도 아니에요. 살짝 쪘는데 아쉽게 아닙니다. 여기 이제 모찌가 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안 닦아요. 그냥 금만 쪘어요. 금만 쪘습니다. 약간 쪘긴 쪘는데, 네. 일단 요거는 일단 따로 한번 고르고 나서 또 2차 고를게요. 이건 뼈가 있는데 그거 된 거네요. 네, 다이아는 아니고 뼈하고 그대로 있는 골격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바레스 다이아인데 바레스입니다. 이건 못 써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사갔다고 보시면, 요건 옥공룡이에요. 요거 두 개도 바랬고요. 자, 요것이 조금 이따가 좀 하겠습니다. 옳지. 아쉽네요. 표식이 남아있네. 차돌.
정말 아쉽다. 다이아 사우 화이트 그리살인데 약간 들어왔거든. 요거는 요 동네에서 발견하지 않았죠. 조금 더 위로 갔죠. 그죠? 저, 예, 저기요. 예, 알겠습니다. 이따 위치는 내가 따로 말해주세요. 요거 놔둬보세요. 일단 버리지 말고. 다이아는 아닌데, 예, 요것도 옥공룡 요 눈둥이도 있는데 아직 여기는 석회암 그대로 있고 요 부분만 약간 찍고 이건 돌멩이 그 상태로 있네요. 뼈하고 그 석회 요것도 마찬가지. 여기는 옥공룡 들어왔어요. 인 다이아는 아니고 옥공룡. 예. 예, 옥공룡. 여기도 옥공룡. 요 반만 들어왔어요. 여기는 뼈고 그대로. 오, 많이 근접은 했어요. 이건 돌멩이고요. 얘는 돌멩이에요. 자, 이것도 돌멩이에요. 다이아가 아니에요. 약간 바깥에만 이거는 묻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쉽게도 찔, 요 상태에서 찌면 되는데 안 쪘어요. 안 쪄가지고 정말 아쉬워요. 요게 이제 찌면 되는데 안 쪘어요. 탈락. 모찌가 될 뻔했던 모찌가 될 뻔했던 다이아인데 모찌 그 찹쌀 모찌 알죠? 네, 그런 식으로. 요것도 이따가. 자, 이제 돌멩이 일반적으로 돌이 해당되는 거랑 구분하고 이제 다이아 구분해 드릴게요. 아, 연속 봐라. 아쉽는데 하품이다. 아직 뼈 찍긴 쪘는데 다이아로 들어왔는데 SIC 뼈가 SIC로 늘어왔거든요. 근데 핏줄하고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못 써요. 이건 버리세요. 예. 혈관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균이 있습니다. 네. 저게 빠져나가야 돼. 안 빠져나가면 위험합니다. 저런 거는 버리세요. 어, 요것도 한번. 요거는 오, 많이 근접했네요. 지금 거의 근접했어요. 네, 요거는 아니고요. 요런 거는 아닙니다. 많이 근접했는데 많이 근접했어요. 요것도 지금 다 아까 그런 거예요. 이제 소고기 근육처럼 된 건데 이게 말라야 됩니다. 자, 이것도 잠깐 요건 그대로 드시고. 예. 자, 이게 쓰지. 오, 요거 지금 이제 요거부터. 자, 요 그건 일단 조금 이따 하고요. 자, 조금 이따가 차분하게. 아이고, 이. 네, 잠깐 차분히. 자, 이따가 영상 촬영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자, 그렇게. 자, 질이 좋은 거랑 좀 구분해야 돼. 이 다이아인데 러프예요. 지금 다이아를 찾았어요. 다이아는 핑크 다이아 일부를 찾았는데 버린 거예요. 이게 버린 거기 때문에 질이 좋은 거 안 좋은 거 그것만 지금 검수하는 거예요. 못 쓰는 것들이에요. 예, 이건 러프입니다. 이거는 물기가 있었는데 뼈하고 섞여 있어서 아쉽지만 이거 땡 안 되겠다. 다이아는 다이아인데 러프예요. 자. 자, 못 쓰는 이거 버린 것들이에요. 버린 걸 찾아온 거예요. 자, 요게 조금 색깔이 이뻐요. 이게 다이아가 맞는 작인을 해볼게요. 색깔이 지금 예, 색깔이 이뻐요. 다이아 같은데 얘가 들어온 것 같아요. 요건 다이아. 요거는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지난번 다이아 사우였 아 다이아 사우가 이거 좀 다이아는 아니라 했죠, 그죠? 요거 유색 비슷한 건 이건 다이아예요. 찾으셨어요. 이거 조금 퍼플 쪽인데 질은 좀 잠깐 한 92점에서 3점 대 사이인데 92점짜리인데 이게 양이 얼마 안 돼요. 양이 얼마 안 돼서 그냥 한 5캐럿은 나오겠는데 5캐럿 반지 하나 정도 선물해 줄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질은 좋아요. 34캐럿인데 한 5캐럿 정도 요만한 거 나올 거예요. 여기 거는 한 3캐럿짜리 나올 거고 뭐 한다면 3캐럿짜리 두 개, 5캐럿짜리 하나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갖고 이 귀엽게 만들면 되겠어요. 축하드립니다. 야, 그래도 건지셨네. 이 정도면 그래도 제법 가치 평가를 맞이한다면 요거 하나가 한 1억짜리는 되는 다이아예요. 요거 하나 여기를 많이 커팅을 했을 때 5캐럿을 커팅했을 때 만들었을 때 예, 커팅하면 엄청 이쁜 다이아가 나올 거예요. 여기 색깔 저기 중간에 저쪽 라인에 이쪽 두 번째 라인에 나올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데 여러분은 못 본 겁니다. 요 하나 얘는 이쁜 다이아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야 또 핑크 다이아인데 깨졌어요. 너무 아쉬워요. 지금 색깔은 너무 좋은데 안이 깨졌어요. 완전 못 쓸 정도로 깨졌어요. 참 이런 것도 다 있네. 아이고 너무 이게 안 깨지고 안에가 크랙이 안 되고 나 버텼다면 이 정도면은 상품 가치 매우 높았을 텐데 정말 안타까운 녀석이 모습이 때 가감하게 예. 자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요것이 조금 얘가 오렌지 색깔이 다 공룡 머리통까지 보이네요. 자 얘도 깨졌긴 깨졌는데 안이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바깥은 지금 보면 이번에 와 이거는 야 이번 살벌하다 얘. 바깥이 눈매 보세요. 요 눈매 짠 하고 째려보는 눈매 여기 눈이고 여기 눈인데 이렇게 야 이 녀석 봐라 입 딱 아구 딱 물고 있는 거 봐. 이 포스 굉장히 강하게 째려보는 거 봐 이렇게 야 이 탁 눈동자가 박혀 있는 이거는 그 자체가 보물이네. 그냥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광만 내고 이게 다이아가 이제 맞으면 말이에요. 다이아가 맞겠는데 예. 다이아 올라왔을 거예요. 얘는 다이아 올라왔을 테니까 네. 예, 올라왔네요. 전체적으로는 아 이게 또 전체적으로는 들어온 것 같은 전체적으로 다 올라왔어요. 예, 축하드려요. 요거는 캐럿으로 따져보면은 87인데 그냥 이거는 그 자체로 즐기세요. 요거는 상품성 가치가 있어요. 뭐라고 해요? 커팅을 하지 말고 깨끗하게 씻어가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그거로 이제 광만 내면 반짝이는 해가지고 목걸이나 탁 이래가면 요런 식으로 탁 한 포스를 하면 요거 완전 양쪽으로 입이 있으니까 눈, 코, 입이 정확하게 있는 공룡 다이아니까 굉장히 값비싸게 나오죠. 한 제가 볼 때는 한 1억 이상 가치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다이아. 요거는 커팅하면 손해예요. 마이너스. 요런 공룡 다이아몬드 드뭅니다. 그러니까 이런 투명도가 높으면서 이렇게 투명도가 높아요. 투명도가 높으면서 오렌지색에 그다음에 거기 저 공룡의 모습을 하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건 좀 귀하죠. 요런 거는 불륜 값이에요. 제가 요 현장 판매 바로 1억에 지금 불러드렸습니다. 요거는 귀한 거니 이분이 이제 발견하신 거에 축하드립니다. 요런 거는 나도 있지만 저도 오렌지색 있는데 이거 이렇게 이목구비가 얘가 조금 더 뚜렷해요. 좀 더 뚜렷한 녀석이에요. 이거 축하드립니다. 예, 요거는 지금 잘 간직하시고 자 요게 지금 아까 제가 이게 좀 가볍긴 한데 야 가볍단 말이야. 다이아
색깔도 너무 이쁘고. 이거 진짜 또. 야, 요새 안 움직인다, 요새. 그러니까 가볍다니까. 무거워야 되는데 딱 이 정도 밀도가 이제 가볍단 말이야. 아, 진짜. 아, 다양합니다. 와, 손이 색깔이 너무 이뻐가네. 이거는 지금 이거는 커팅하면 완벽해 가까운 핑크인데 지금 말했듯. 아, 너무 가볍다고 생각해가지고 다이아가 아니에요. 색깔이 얼마나 이뻐요, 이게 보라색에. 야, 진짜 이거 커팅 해놓으면 진짜 이쁜데. 아, 진짜 아쉽다. 아쉽다, 아쉽다. 자수정에 가까워요, 얘는. 경도가 있으면서도 가볍고, 이렇게 되니까. 아, 꺾인다. 다이아 아니다. 아쉽다, 다이아 아니다. 이거는, 땡! 그냥 보석으로 가치인데, 그거는 색깔로서는 다이아가 아니면, 가치가 없어요. 다이아의 색깔로서 그걸 제가 평가하는지, 이런 거 자수정 얼마나인지 더 좋은 게 많으니까, 가치 없음. 결론 내려서. 얘두 개는 다이아로서 가치가 있고, 아, 요거 이제, 아이고야, 석회합니다. 땡. 자, 여기까지 1부 끊고 또 2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상광의 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의 보석 감정, 앵두금 성분 보수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 자, 이두 개, 이 영상에서 이두 개, 이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얘 보세요. 와. 참, 얘는 진짜 상품 가치가 굉장히 높아요. 난 이거, 이 녀석이 아주 귀엽게. 이름 지어줄까요? 이름 지어주세요. 이름은 본인이 짓는 거예요. 예, 알겠어요. 축하드립니다. 너무 우상화시키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좀 엉뚱한 데로 갑니다. 축복을 못 받아요. 귀여운 그것을 끝내야지. 형상에 막 우상 의미 부여하지 마십시오. 네.